반도체는 사는 게 아니다, 모아가는 거다, 후공정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은 지금의 변화다. DDR5도 패키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변화가 나오는 거죠. HBM3가 고대의 폭으로 해서 적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정 볼 때 그럴 때는 계속 접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많이 삼성, SK 많이 키울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좀 더 드리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게 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보기 좋은 것 같아서 지난번 저희가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약 한 달 전에 전공정과 후공정 8대 공정을 통해서 저희가 다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작게 나오긴 했지만 워낙 방대하다. 하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제가 그거였었죠. 전공정의 하나, 후공정의 하나, 그리고 또 EUV 쪽에 하나, 이 정도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뭐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흐름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전공정, 그리고 게다가 또 뒤에 나오는 후공정, 그리고 또 중요한 패키징이 바뀌었다. 요것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원래는 반도체가 사이클이 돈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 쪽 중심으로 보는 게 맞죠. 왜냐면 사이클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반도체를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면서 제가 사이클과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 성장이라는 개념이 붙기 시작하면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이클은 당연히 지금 적자가 크게 나고 안 좋을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사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반도체는 사는 게 아니다, 모아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 사이클이 아직 돌았다는 신호는 안 나옵니다. 근데 돌을 것 같은 신호들 첫 번째 수출 변화 MOM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 반도체 재고의 정점은 작년 3분기에 찍었다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들썩거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이클만 봤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아직 7만 원대 밑에서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요게 부각이 되면서 움직인 거죠. 이걸 무시하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성장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진폭이 커지는 거를 지금 저희가 못 따라갑니다. 요게 지금 핵심인 거죠. 왜 크느냐? AI가 성장하면서 같이 크는 대표적인 섹터가 여기다 라는 쪽에서 이걸 바라보니까 이런 현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전략이 전공정 하나, 후공정 하나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전공정 쪽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사이클이 나오는 신호와 함께 같이 확인됐을 때마다 레벨업, 그 다음에 확인되는 거 보고 레벨업 할 과정이다 보니까 전공정 쪽에 들어가는 쪽은 지금 갖고 계시게 되면은 굳이 파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금 느릴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갖고 있는 거를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줄이셔서 어디에 집중하느냐? 후공정에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은 지금의 변화다. 아니면 지금 후공정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후공정이 중요하느냐라는 부분들은 AI가 성장하면서 뭔가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후공정 쪽에서 왜 중요성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까지 반도체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PC용이나 뭐 단순하게 뭐 서버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PC용을 보게 되면 너 PC 뭐 갖고 있어? 나 CPU가 뭐 i3 얼마야? i5 얼마야? 라고 하면서 지금은 최신 엘더레이크 뭐야? 라고 하면서 CPU가 하나가 딱 나오고 거기다가 메모리 반도체 이게 내 PC는 내가 게임 좀 하는 사람이야. 한 16기가 붙였어. 8기가 두 개 떡떡. 이 정도로 빠른 스피드를 자랑할 거야 라고 보시는 게 다였지만 이거는 단순한 이제 PC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글을 단순하게 PC가 처리하는 거 이상으로 몇만 배, 몇십만 배 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도 기억하시게 되면 좋을 겁니다. 지금 한쪽에 H큐브라고 하는 쪽 그리고 TSMC가 나오는 코어스라고 하는 쪽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그림을 봤을 때 GPU죠. GPU가 딱 두 개나 몇 개나 네 개 이런 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GPU가 모든 걸 처리는 할 텐데 연산을 처리는 하는데 이걸 가지고 막대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걸로 다 처리해서 과거의 메모리 정도로는 못합니다. 그러면
옆으로 메모리가 쫙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리든 아니면 어떤 변화가 나오든 이렇게 딱 요거 하나가 돼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로 지금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AI 칩은 이걸 쓰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저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쓰세요라고 주는 거죠. 패키지화 돼 버렸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럼 그 과정 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여기 메모리 뭐 8기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 4기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맞춰둘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강력한 GPU가 들어와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계속 러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메모리 지금 이거 잘 보시게 되면 2.5세대 이것도 메모리를 약간 쌌지만 수직으로 쌓는 게 아니라 약간 엉성하게? 예, 그래도 쌓긴 쌓는 거죠.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 PCB 위에다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거 올려놓고 전원체 올려놓고 그 다음에 메모리 원자체 쌓는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회색은 이게 그거죠. 납땜, 솔더볼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받쳐놓고 해서 한 2.5세대 이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 고용량을 받기 위해선 그래서 3D 적층으로 패키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메모리를 하나가 아니라 두루룩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많이 유행하는 게 12층, 12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모리를 12개를 쫙 위로 쌓습니다. 12층이에요, 아파트짜리, 아파트가. 12층짜리를 쭉 쌓기 시작하게 되면 잘 쌓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두고 레고처럼 그냥 끼워 맞춰서 올려놓게 되면 아, 잘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전극을 통해 줘야 되고 그 사이에 구멍을 잘 뚫어서 딱 유지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구멍을 뚫어서 이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TSV라고 하는 실리콘 관통 전극. 어려워졌습니다. 예, 어려워졌는데 제가 이거를 쌓기 시작하고 거기다 구멍을 쭉 뚫기 시작하는 과정이 나온 거죠. 그냥 저희가 뭐 이만한 홀을 뜨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뚫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극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하나씩 이어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메모리 자체들이 다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아 HBM3가 고대역폭으로 해서 적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구멍을 뚫고 여기다 본딩을 하는 이 과정들, 본딩은 저희가 본드라고 그러죠. 예, 그 붙이는 겁니다. 접합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장비들이 상당히 부각을 받는 거죠. 구멍 뚫고 붙이고 누가 합니까? 한미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TSV 공정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사로 떠오르면서 지금 주가가 저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하나가 이런 패키징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첫 번째가 AI가 바꾼 건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DDR5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도 패키징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그냥 하나만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DDR4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DDR5에 들어가는 PMC, 그래서 파워 메탈 컨덕터 이게 들어가면서 전력을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잡아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패키징화 돼야 되겠죠. DDR5도 패키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형이 나와서 과거에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PMC를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회사 아비코 전자죠. 이거 들어오면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간다 만다 하고도 이번 사이클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DDR5가 또 확장되면서 나오는 또 들어가는 기판 쪽에 뭐 TLB 이런 것도 같이 다 영역을 지키다 보니까 패키지로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 AI가 하나가 큰 틀이 있고 DDR5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패키징 쪽은 당연히 후공 쪽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게다가 지금 이 TSV 공법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은 과거보다는 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큰 솔더볼이 필요한 게 솔더볼 납땜입니다. 그러니까 기판 보게 되면 저희 옛날에 기술에 많이 했던 그 인쇄회로 기판에 그 납땜하면서 막 인두라고 그러죠. 치켰다가 어우 냄새 이랬던 그게 붙는 거죠. 그래서 고정을 시키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옛 2.5세대와 좀 다르게 더 작고 얇은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솔더볼이 막 필요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HBM3로 들어갈 때 가장 소재 쪽에서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솔더볼인데 그냥 솔더볼이 아니라 더 조그만 거 마이크로 솔더볼입니다. 이게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수요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물론 그게 돈이 얼마가 돼라고 할지 몰라도 그냥 솔더볼보다는 돈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태치라고 하는 붙이는 그 장비 쪽에서 지금 또 부각받고 있는 게 하나가 코세스라는 회사도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이 솔더볼을 딱 붙일 때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그러죠. 지금 뭐 목재를 하거나 아니면 철을 한다고 하더라도 갈거나 아니면 거기를 닦아주거나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거기다가 뭐가 잘 붙겠죠. 본드가 잘 붙겠죠. 그 하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그 과정을 니스캠이라고 합니다. 니스캠 그리고 또 리플라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만들고 붙였습니다. 붙이게 되면 약간 열을 가해줘서 딱 고정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많은 표현이 그래도 미세한 것들이 다 움직이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요 관계 쪽에서 하는 회사가 어디냐? PSK 홀딩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각을 받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요 과정들 구멍 뚫고 그럼 구멍 뚫었습니다. 구멍 뚫었는데 여기가 오염된 것 같아요. 오염된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닦아주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어디냐? 제우스가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요 본딩하고 붙여가는 과정 쪽에서 또딱 이제 앞으로 지금 납품을 해봤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와서 앞으로 계속 납품할 거다라고 하는 회사가 프로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이죠. 이게 지금 AI가 가져오는 패키징 쪽으로 오면서 아니면 DDR5까지 오면서 이어가는 패키징 쪽에서 아, 이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 주도주가 탄생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쭉 보시게 되면 왜 패키징이 여기서 중요하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여기서 그냥 아, AI 이 정도면 끝났어라고 할까요?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SK하이닉스도 올해 이쪽에서 물량 많이 나간다. 그리고 또 AI 관련된 서버용으로 올해 50% 큰다고 얘기를 했고 내년에 30% 커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배수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 시장 쪽에서 그러면 거기 적합한 칩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패키지가 들어갈 거고 그게 들어가면서 나왔었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날 것이냐?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거기 주도적인 종목들이 붙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 쪽에서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지금 금속배에서는 뭐 이게 중요한 공정 아니고 EDS 공정 그러니까 즉 정기적인 장치 들어가서 테스트하는 과정들 나오고 그걸 다 맞춰서 이상 없어 불량품 없어 그러면 패키징 합니다. 요 단계들인데. 그래서 패키징을 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냐고 하게 되면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본더 한미반도체 나오죠. 이오테크닉스 요즘 레이저로 하는 과정들 레이저 다잉이라고 하는 과정들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마킹하는 과정들 나오다 보니까 좀 뜨고 있죠. 리플라우 나오죠. PSK 홀딩스 프로텍 STI 지금 다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이죠. 레이저 바커 이건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또 패키징 플레이팅 제너스미라는 회사가 있는데 좀 작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외관 검사, 인텍 플러스, 또 떴죠? 이런 쪽이 왜 패키징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해가 좀 되시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게 그러면 이게 패키징으로 아까 가는 과정들을 그냥 과거의 패키징과 다르다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새로운 패키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쪽에서 그러면 새로운 패키징이 쓰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또 하나 기존의 기판이 아니라 PCB 쪽이 아니라 그 새로운 기판이 쓸수 있도록 저희가 투자를 잘한 회사들이 있죠. 어딥니까?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킷 이런 회사들이 잘했죠. 거기다 물론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이쪽도 먹거리라고 생각하면서 잘했지만 그거보다 목숨 걸고 한 회사들이 그 아랫단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기나 LG이노텍도 그쪽에 대한 성과를 내긴 하겠지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를 뭘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 PCB 쪽에 아랫단들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새로운 쪽에 기판 쪽의 회사들 다시 이번에 부각받고 있다는 것들 보셔야 될것 같고 BH가 거래소로 이전하죠. 네, 이것까지 보게 되면 앞으로 보셔야 될것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리드프레임. 그러니까 즉 조금 구공정일지 몰라도 그 들어가는 다리죠. 지지하는 다리 역할을 만들어준 회사가 혜성디에스고 들어가는 프레임 보게 되면 요때 작년에 잘 견뎠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그나마 커버가 좀 괜찮겠다고 하는 쪽은 혜성디에스가 그나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가금 싸겠죠. 그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나오는 종목들, 이거 아마 자료실에 올라가 있죠, PD님? 그러면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아, 아니, 공부는 맨날 하는데 주식은, 네, 그러지 마시고,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가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연결을 시켰었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또 이쪽도 만만치 않게 중요할 것 같아요. 테스트하는 과정 쪽에서도. 근데 지금 새로운 쪽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소켓이라고 하는 쪽, 소켓을 담아서 거기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넘기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버닝 소켓,
테스트 소켓 한번 확 펴봅니다. 괜찮네, 넘어가 라고 하는 안에 담는 소켓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 잘하는 회사 IS죠. 물론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지금 매각 얘기 나오고 보니까 SKC가 자회사를 팔아다가 ISC 살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부인은 했지만. 근데 원래 그래요. M&A 할 때 기자들이 알아서 냄새를 맡고 기사를 내게 되면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맞죠. 또 자금 막 구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야, 할 거면은 돈 또 그거 할 거야? 라고 밝혀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은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 아, SKC로 넘어가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본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마이크로컨덱솔, 이거는 5G 관련된 쪽과 연결, 자꾸 5G래. DDR5와 연결되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하시는 게 과거에 테스트 패키징 했던 회사들과는 지금 많이 다르다.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쪽의 변화들도 다르지만 아마 이게 점점 물이 들어오면서 확산되기 시작하면 좀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고르신다. 하나 마이크론이 맞고요. 많이 올라서 문제죠. 근데 저희가 또 잘 쓰는 조정 볼 때 그럴 때는 계속 접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많이 삼성, SK 많이 키울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요즘 보게 되면 또 패키징 회사 쪽에서 한양디지텍이 또 잘 갑니다. 이거는 저희가 SMT라고 하는 실장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판에 붙이고 뭐 다 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하고 딱 갖다 주는, 약간 인건비를 낮춰서 입지를 낮춰서 성과를 내는 업체의 대표적인 게 이 실장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양디지텍이 거기 들어갔고 이번에 보니까 DTNC 이런 회사들도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런 패키징 관련된 쪽에서 또 하나 나오는 여파가 커지는 것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만큼 많이 저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하나 네페스가 조금 약한데 이거는 아마 좀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후발주자 쪽인 쪽에서 움직이지 않나 싶긴 한데 이거는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움직였던 전공정 종목들의 움직임과 지금은 좀 달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공정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후공정들은 지금 막 부각받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끝이냐? 계속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AI, DDR5와 함께 커진 달의 무게를 두면서 생각하시기에는 딱 맞지 않나? 그러면 종목을 어디를 고르냐? 전공정 있는 것도 나 이쪽만 있는데 아까 종목들 보셔서 보니까 내가 있는 쪽이 다 전공정이네? 줄이셨다가 후공정으로 넘어갈 준비 하시든가 아니면 이걸 그냥 몰라 갖고 있을래 신규 자금으로 후공정 쪽 저점에 한번 잡아볼래 다 좋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